네, 안녕하세요. 강찬입니다. 13번은요,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이고요. 앞에는 상황 설명 쭉 들어가겠죠? 그리고 남자의 마지막 어, 응답은 저기 끝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떤 상황이에요? 스포츠 센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센터의 멤버가 여자랍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If I can suspend my membership. 네그 회원권을 서스펜드는 멈추는 거예요. 자 그거 멈추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 상황의 지금 문제점은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이 회원의 그 스포츠 센터 우리나라로 치면 헬스장이죠. 헬스장에 멤버십권을 끊었는데 회원권을 끊었는데 그걸 잠깐 서스펜드 멈추고 싶다라는 게 바로 이 글의 문제점 상황입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뒤에 이상은 잘 봤으니까 이제 뒤쪽에 가서 답을 한번 찾으러 가볼 거예요. 음, 자, 뒤쪽에 봤을 때, When do you think you can start taking l e s s o n again? 그래, 멈출게, 해줄게. 그럼 언제 다시 레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니?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자가 I'll be able to start again after a month. 한달 이후면 내가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같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때 이 남자가 할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1번에 갔더니요, okay, we will let you have a one month break. 자, 여기서 break란 단어를 모르셨으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break는 rest예요. 휴식이라는 단어예요. 잠깐 b r e a k 라는 멈추고 딱. 이제 쉴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브레이크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의 브레이크를 내가 우리가 당신한테 l e 허용을 하겠다 라는 거죠 정확하게 1번이죠 한달 뒤에 돌아올게요 음 알겠어요 그럼 한달 정도 브레이크 드릴게요 라는 말 괜찮습니다 자이 l e 은 사역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 h a v 가 동사 원형이 온 것까지 살짝 좀 챙기고 갈게요 자이번은요 please come for medical check-up 갑자기 medical check-up 을 하러 오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뭐 갑자기 이상한 메디컬 체크업 우리 그 검진하는 거 저 의사나 간호사갈수 있는 말이 되겠죠. 자, 삼 번은요. Sorry, 미안해요. y o u better look for another sports center. 자, 갑자기 다른 스포츠 센터를 찾아보다 보다, 보라라고 하는 거 이러고 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한달 정도 뒤에 올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한달 뒤에 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자, 사 번은요. Sure, 물론이지. You can take the swimming lesson next week. 갑자기 무슨 next week이에요. 자, 다음 주가 아니죠. 우리 한달 뒤에 돌아온다라고 했죠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되죠. 자, 오 번은 우리가 20% 디스카운트를 줄게요. 자, 1년 멤버십 끊으면 20% 디스카운트 줄게요라는 말은 신규 회원한테 이짐입장에서 끌어들일 때할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Diamond Sports Center. May I help you? Hello, I'm a member of your sports center and I want to know if I can suspend my membership. Okay, would you tell me your name? I'm Katie Walker. Yes, I see you have an annual membership for swimming classes. You mean you can't come for a while? That's right. I broke my arm yesterday. Oh, I'm sorry. You can put your membership on hold for up to 60 days. That's good. When do you think you can start taking lessons again? I'll be able to start again after a month.